안녕하세요, 별달입니다. 오늘은 여기 대전 문흥정 거리에 있는 엄마 선 누군지 감자탕 집에 누군지 김치찜을 먹으러 왔어요. 이 집 김치가 전라도 숙성농협의 남도 누군지 김치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거든요. 김치가 일반 김치보다 굉장히 칼칼하고 물러도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제가 입맛 없을 때나 직원들 반찬 해주기 싫잖아요. 그러면 이거 포장이 더 잘 먹는 또 그런 맛집입니다. 또 점심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, 손 하나 더 드세요. 예. 안 그랬죠? 이 누군지 김치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면 이 부분 김치찜이 굉장히 조금 쫄깃쫄깃해요. 누군지 익혔는데. 그리고 쫄깃쫄깃하면서 또 칼칼해. 매워. 나는 약간 매콤한 걸 좋아하거든. 근데 묵은지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고. 그래서 내가 굳이 여기로 와갖고 이거 먹자 한 거라고. 오케이? 이게 위생적으로 이게 떠서 먹는 게 굉장히 위생적이잖아. 근데 난 끓는 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건져 먹는 게 더 좋아. 이렇게 건져서 뜨거운 상태 이게 이상하게 건져서 이렇게 놓고 먹으면 식고 빨리 식고 맛이 덜한 것 같아. 김치가 푹 익은 김치인데도 굉장히 맛있어요. 매워요, 이거 매워. 그러나 그렇지 않고 김치 또 얹고 고기 얹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. 뜨겁고 맵고 맛있고 맛있는데 빨리 먹기가 힘들어요. 가운데에서 장사하는 게 누구야? 우리 꿈신 닭발 온라인으로 파는 거 있잖아. 그거를 먹어봤대. 옛날에 구매해갖고 너무 맛있다는 거야. 그래서 그걸 팔고 싶대. 그래서 물어봤지. 어디서 장사하시냐 그랬더니 자운대 안에 장교들이 있는 쪽에 있는 무슨 매점에서 호프를 파시는 거야. 장사가 잘 돼서 하루에 300만원씩 벌었대. 근데 넘어지셔갖고 두반을 지켜갖고 아까 걸음을 잘 못 걸으시더라고. 그러니까 요리를 간편한 거를 받아서 해보시자는데 우리는 완제품은 온라인에 소매로만 팔잖아. 근데 그거를 이제 도매로 많은 양을 완제품을 갖고 있다는 거 하는 거야. 근데 얼마를 측정해 줘야 되는지. 일단 도매 장사는 사실 안 해봐서 상담을 잘 해서 결정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분은 결혼해서 대전분인데 제주도로 시집가서 2년 살고 미국, 영국,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사시다가 들어오신 분이요. 말을 아까 한국말 잘 하시는데 말할 때 조금 약간 어눌하게 하셔서 약간 중간중간 나 아파서 그런가 했더니 아니 한국말이 좀 서툴대. 영어가 아니라 익숙하다 같아. 우리 비빔 젓갈 그것도 종발집
이런 데서 구매로 받아서 팔고 싶다는 분들 많거든. 근데 워낙 우리가 이게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싸게로 못 주잖아. 그래서 납품을 못 해. 그래서 좀 많이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돼갖고 돈을 준다는데 못 팔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 지금. 제 자랑입니다.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여기는요, 우리 가게에서 20m? 되게 가까워요. 되게 가까운 집에. 여기도 한 15년은 된 가게예요. 우리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갖고, 사장님 오픈하셔갖고, 한 15년은 됐을 거예요. 아, 19년 됐네. 우리랑 비슷하게 오픈했네. 아, 요새 먹방증이라고 체중이 계속 불고 있어요. 이렇게 체중이 불어가면서 열심히 먹방을 찍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난다면 슬프겠지만, 어? 다행히. 다행히 이상하게 잘 되고 있어. 1000명이 넘었어요, 1000명이. 물론 거기에 노력해주신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지만, 다행히 그 이후에 1150명 넘었더라고요. 1000명 넘은 지 얼마 안 된 거라서 150명 넘은 거야. 웬일이야. 2000명, 3000명, 10,000명, 5만 포라듯이 따라잡는 게 목표인데 얼마나 걸리려나. 아우, 입안이 얼얼한데? 진짜 매콤하네. 먹다 보니까 밥 냉기려고 했는데 그러니 무슨 살이 빠지겠냐고. 또 흠이 내가 맛있는 거만 먹으러 다녀도 더 안 빠지나 봐. 밥 얻었지? 미쳤나봐. 오늘도 맛있는 음식 잘 먹었습니다.